8살 때부터 했으면 제가 32살이니까 24년, 5년? 처음에는 그냥 시키니까 했어요.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재밌었던 거예요. 저 딱 밴드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밴드 할 때 우리가 재밌는 거는 사람들도 재밌었구나. 그때 되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제 그 밴드 멤버들이 불러주던 별명이 미망인이었어요. 무대에서 미친 망아지라는 저를 많이 알리고 싶은 게 1번이고요. 그리고 2번은 1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소리꾼 김재우입니다. 일단 한여름에 야외 촬영은 아주 힘들다.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힘들다. 오늘 그래도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. 그래도 저도 이렇게까지 막 카메라가 여러 대로 드론도 띄우고. 약간 저희가 띄웠어요. 아 그래요? 아무튼 막 위에서 막 지미집으로도 찍고 약간 이런 게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. 이 나왔을 때 결과물이. 오늘의 뮤비 컨셉은 이제 제가 전통 옷을 입고 있다가 벗어 던지면서 색다른 내가 된다 약간 이런 건데 세션 해주시는 분들을 맞이해가지고 막 우리 같이 놀자 이러다가 해보니 다 꿈이었네 약간 이렇게 끝나는? 라이브만 찍는 게 아니고 막 등장하는 것도 찍고 뭔가 약간 연기적인 요소가 없진 않아가지고 나랑 놀자 어디 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. 뭔가 과장에 뭐가 더 필요 없는 게 없나 좀 곰곰이 생각도 좀 해보고 아 의자도 없네. 그 전에는 좀 밴드 음악을 했었어요. 경로 이탈이라고.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. 하다 보니 신혼여행 보다 보니 서른 종만 엎어졌다 과장 승진 자빠졌다 주택 이제 국악 창작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가보자 해가지고 그때 상금이 1,500만 원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한번 나와보자 이래서 새로 곡을 만들고 이렇게 으쌰으쌰 했는데 대상을 탄 거예요. 데뷔 무대에서 대상 참가 번호 3번 경로이탈입니다. 축하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어서 나오십시오. 그래가지고 아 그래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밴드를 했었죠. 그걸로 이제 막 의상 맞추고 이 사람 간의 호흡이 너무 좋더라고요. 저는 나빴던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그 밴드 멤버들이 불러주던 별명이 미망인이었어요. 무대에서 미친 망아지라는 그만큼 그 멤버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뛰어놀게끔 다가와 떡에서 여기 있네. 그러니까 이게 차츰차츰 활동이 없어지니까 멤버들도 각자가 이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. 뭔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저도 혼자서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. 딱 3분만 자리 차리면 돼요. 여러 번이라는 느낌이 괜찮습니다. 이제 싱글로 낸 거는
흥흥이라는 노래인데 일단 이 곡을 많이 알려야 돼요. 어떻게든 이 곡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 못했는데 오늘은 참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찌푸리지만 않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음악! 음악 플레이! 일단 이런 창작 음악 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즐거움으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. 물론 막 슬픈 음악이나 거기에서도 많이 위로를 받지만 저는 조금 더 밝은 에너지로 피식 웃을 수 있게 해주는 포인트 정도? 그런 음악을 하고 싶고요. 국악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인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일이라는 게 우리끼리의 잔치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좀 그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다른 밴드 음악이나 퓨전 쪽을 주로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약간 쟨 뭐 전통은 잘 못하나 보지 약간 요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또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요런 색다른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이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뭐냐 준양아 우지 마라 사실 둘 다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. 소리 무대가 그렇게 저한테는 엄청 많지는 않았었는데 밴드가 더 컸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주로 하다 보면은 소리 목을 좀 놓친 경우가 많았었죠. 왜냐면은 이런 노래들은 소리보다는 좀 힘을 덜 들여도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거기에 조금 안주 아닌 안주를 하고 있지 않았었나. 그 경연이라는 데 저는 초점을 두고 싶지는 않고 그래 내 것만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으로 되게 큰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전통 소리도 놓지 않고 가야 한다는 거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예,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